2018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가위질은 이렇게 이인애 엄마의 엄지와 약지는 사이에서 놀고 있는 손가락들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닥의 힘이다. 엄마는 매일 아침 낮은 간판 아래 무릎을 꿇는다.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하며 집을 나와 미장원 열쇠 구멍이나 찾는 엄마. 날이 마모된 커트용 가위가 정수리에서 밀려나온 머리카락을 씹는다. 언젠가부터 밥알도 즐기다던 아버지처럼 잘근잘근 이로 뭉갠 머리카락을 토한다. 중심에서 멀어진 것들은 잘라내야 한다는 생각. 아버지가 다니던 석재 공장에도 돌가루처럼 번져갔던 걸까? 남편의 까맣고 윤기나는 직장을 두동강 내는 엄마의 가위줄을 탓하는 점쟁이. 눈 뒤집힌 말들 미용실 바닥에 쌓인다. 가위질하는 두 손가락 사이에서 졸고 있는 검지나 중지보다도 가늘어진 아버지를 자를 때가 왔다는 통보가 왔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다 오던 날 엄마는 가위가 돌아간다고 했다. 손가락이 자꾸만 구멍에서 빠진다고 아버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고. 가위질은 이렇게 이인의 시인의 시입니다. 가위질 이렇게 라고 하는 말이 좀 뭔가 독자로 하여금 어떤 그 호기심을 갖게 하죠. 그런 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목이 좀 잘 지어진 듯 합니다. 엄마와 엄마의 엄지와 약지는 사이에서 놀고 있는 손가락들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닥의 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엄마의 그 약지, 엄마의 그 검지, 가위질하는 그 엄지는, 엄지하고 약지는 가위질 그 손잡이에 들어가 있는 손이죠. 그 두 손가락에 의해서 보니까 사이에서 놀고 있는 손가락들은 어떤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닥의 힘이다 라고 말한 걸로 봐서 엄마의 가위질하는 어떤 두 손가락, 그 두 손가락이 가족을 부양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엄마는 매일 아침 낮은 간판 아래 무릎을 꿇는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그 자물쇠가 바닥에 있어서 문을 열려고 무릎을 꿇는다 이런 말로도 보이는데 어쩌면 또 매일 아침 하루 동안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하며 집을 나와 미장원 열쇠 구멍이나 찾는 엄마라고 했네요. 빠져나갈 구멍만 있으면 이 말은 아무래도 그 고단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라는 어떤 소망을 표현한 것 같고요. 그런데 거기서 집을 나와서 미장원 열쇠 구멍이나 찾는 엄마래요. 미장원 열쇠 구멍. 집에서 어떤 가정의 고단한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그 찾은 그 구멍이 어떤 직장이라는 또 다른 고단한 현실로 들어간 엄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이 마모된 커트 가위가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마모된 커트 가위가 정수리에서 밀려나온 머리카락을 씹는다라고 했는데요. 날이 마모됐다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 날이 마모된 만큼
엄마의 젊음도 마모되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리에서 밀려나온 머리카락을 씹는다라고 했어요. 정수리는 머리에서도 중심이죠. 중심에서 밀려나온 머리카락이라고 해요. 네, 뭔가 상징하는 것 같죠. 중심에서 밀려난 존재, 네, 그러한 존재들을 씹는다고 해요. 왠지 복선처럼 누군가 중심에서 밀려나서 잘려나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언젠가부터 밥알도 즐기다던 아버지처럼, 아버지네요, 이렇게. 아버지처럼 잘근잘근 이로 뭉갠 머리카락을 토해낸다. 가위로 그 실력 있는 어떤 젊은 미용사라면 가위로 시원시원하게 잘라낼 텐데, 네, 잘근잘근 이로 뭉갠 머리카락을 토한다라고 했어요. 왠지 그 뭐랄까 날이 무뎌진 어떤 가위하고 또좀 젊음을 보내버린, 그러니까 좀 한물간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엄마의 가위질도 또 엄마의 그 가위질 솜씨도 왠지 신통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중심에서 멀어진 잠깐만요. 이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시원시원하게 잘라야 될 텐데 뭉갠다고 해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시원시원하게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자꾸 뭉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세월의 어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과이질 솜씨가 좀 신통치 않아졌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진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생각. 아버지가 다니던 석재 공장에서도 돌가루처럼 번져간 걸까라고 했네요. 이것은 아무래도 여기다 생각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이가 시니까 이를 생략한 것 같아요. 중심에서 멀어진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렇죠? 이건 엄마의 생각이죠. 중심에서 멀어진 것들을 잘라내는 어떤 엄마. 그러한 생각이 아버지가 다니던 석재 공장에서도 돌가루처럼 간 것일까라고 했는데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된 듯하기도 하고 석재 공장이라고 한 걸로 봐서 아버지가 좀그 불치병을 얻은 것 아닐까. 둘 중에 한 가지겠죠. 해고되거나 또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거나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까맣고 윤기 나는 직장을 두동강 내는 엄마의 과이질을 탓하는 점쟁이. 눈 뒤집힌 말들 미용실의 바닥에 쌓인다라고 했네요. 이제 그 점쟁이가 어떤 점쟁이가 그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아빠와 동일시해서 엄마가 자꾸 머리카락을 잘라내니까 아버지가 잘려나간다라고 그렇게 탓을 했나 봐요. 그래서 눈 뒤집힌 말들이 미용실 바닥에 쌓인다라고 했는데요. 이눈 뒤집힌 말, 이 말이 좀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볼 만하겠네요. 첫째는 엄마가 차마 그 점쟁이 말을 듣고 어떤 좀 화가 났는데 차마 뱉어내지 못한 말들이 바닥에 쌓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눈 뒤집힌 말, 눈이 뒤집히면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점쟁이 한 말, 그러니까 엄마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미용실 바닥에 쌓인다라는 말로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위질하는 두 손가락 사이에서 졸고 있는
검지나 중지보다도 가늘어진 아버지를 자를 때가 왔다는 통보가 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뭐 얼핏 보기에는 아버지가 해고될 것 같은데 좀 그게 아니고 돌아가실 것 같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통보가 왔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검지나 중지보다도 가늘어진 아버지라고 했는데 검지나 중지는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 그래서 아버지가 늙고 야위어서 또 자녀들은 다 커서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더 작아진 모습을 또는 병들어서 아주 말라 어떤 야윈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다 오던 날 엄마는 가위가 돌아간다고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엄마는 뭐랄까요? 첫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했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고 가해질 솜씨가 자꾸 신통치 않다라는 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고 했다라는 말로 보이죠. 손가락이 자꾸만 구멍에서 빠진다고 아버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줬다고 엄마가 말했다라는 말로 보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야인 손가락을 어떤 아버지와 동일시한다는 가위에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가위는 어떤 현실이죠. 고단한 현실. 그 고단한 현실에서 빠져나간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또 아버지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어떤 그 일평생 고단한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추구했지만 결국은 이승에서 빠져나갈 구멍과 만나게 된다는 어떤 인간, 보통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또는 현실을 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위질은 이렇게 라는 이인의 시인의 시를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